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 권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방송 드릴 내용의 마지막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 겁니다. 전공의들이나 인턴들, 전공의 3, 4년차 뭐 인턴들 이런 분들은 학교 다닐 때는 모범생이었을 것이고 공부가 워낙 여러 많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뭐 여러분 생각할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마치게 되면 또 인턴 전공이라 할 때는 그냥 막 주에 80시간, 100시간, 뭐 120시간, 130시간 정도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그냥 병원하고 이런 집하고 오고 가는 길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것저것 생각할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큰일 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 하신 겁니다. 예, 모두 다 알아버린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필수 의료과의 현재와 미래를 다 알아버렸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하고 이런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이런들 총리란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의료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다 알아버린 겁니다. 단박에 다 알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신통방통한 여러분들 이번에 비법을 한 번에 다 공개해버린 겁니다. 다 알아버린 겁니다. 이거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세상 이치를 따지게 되면은 지금 전공의들은 힘들고 휴학계를 낸 의과대학생들은 어렵겠지만 긴 인생을 보게 되면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런 10년 20년이 가고 나면은 본인들이 제정신을 갖고 이런들 걸어온 날들을 한번 되돌아볼 그런 시점이 되면은 윤 대통령이 정말 예,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왜? 예, 그냥 취해 있던 자기를 그냥 깨우치게 했으니까 단박에 이런들 그냥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화 조치를 취하더라도 전공의들이 돌아가지 않을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특히 필수 의료 분야는 지원자가 아주 적을 겁니다. 모두 다 알아버린 겁니다. 이 젊은 분들이 모두 다 알아버리고 학을 뗀 겁니다. 앞에서 이름들 한 학부형이 남기신 글이 있지 않습니까? 제 자식이 본과 1학년입니다. 카데발 이름 제공하신 분들에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응급의학과를 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래 왔습니다. 이번에 이름들 언론에 난도질을 하는 댓글을 보고 예,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았어. 내가 왜 희생해야 되냐 안 가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지 않습니까? 한 방에 다 알아버린 겁니다. 전공의들은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고맙답니다. 바이탈봉에서 깨닫게 해서 이제 레지던트 선택할 인턴이나 예비 인턴 의대생들은 바이탈학과 필수학과를 절대 안 한다고 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각자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을 올려 수가를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냥 바이탈 맥이 끊기게 되는 것을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굳이 바이탈학과를 하고 싶으면 미국으로 가겠죠. 똑똑하니까. 여러분 세상 위에 사람 없고 세상 밑에 사람 없다 하죠. 세상 위에 사람이 있죠. 사람 위에. 똑똑하니까. 똑똑하게 태어났으니 의대를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무형자산을 다 파괴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의 무형자산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생명을 살리겠다는 이름 그거를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완전히 까부신 겁니다. 아마 윤 대통령 무형제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겁니다. 사람의 열정, 용기, 기계, 헌신, 희생, 결기 이게 이름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거가 사람을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이 예, 한번 너희들 해봤어 이게 뭡니까? 그게 결기지 않습니까? 응? 호암 이병철 회장이 예, 다 여러분들 그 전대 회장들은 초기의 사람들 뭐가 있었는가? 사업보국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나라에 봉사한다 여러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험난한 상황에서 뚫고 여러분들 나라를 일으키고 회사를 일으켰던 거거든요. 반도체를 여러분들 하는 것이 그게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들은 완전히 머리가 여러분 돌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 여러분들 현대중공업을 어떻게 이름 일으킵니까? 포드하고 이름 합작을 하지 않고
자체 모델을 만들겠다, 포니를 만들겠다, 현대자동차 그 당시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 사람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결기, 도전, 희생, 헌신, 사업보국, 이런 것이 다 무형제지 않습니까? 무형제.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이 가장 정상부를 쓸 수 있던 것은 원래 똑똑한 사람들이 배치가 됐고 그 배치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무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 완전히 그냥 까먹은 것이니까 윤 대통령 진짜 대단한 양반입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예,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선거도 완전히 까부셨고 예, 나라를 통째로 그냥 넘겨버린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내가 생각해 보면은 예,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뭐 말과 글로 이름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님. 예, 내가 여러분들 하마터면 빠이털뽕에 제가 평생 노예고 노예로 살 뻔했는데 진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흉부외과 의사가 꾸민 의대생 아들이 지금은 제가 반대합니다. 탈조선 준비해라 했습니다. 나가라 이야기인 거죠. 대전 못 받을 거니까.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 조기용 장관님이나 박민수 무슨 차관님도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지금이야 병풍색 여러분들 옷을 입고 있으니까 폼이 나겠지만 세상에 전부를 다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깨어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속이더라도 저는 못 속이지 않습니까? 단박에 당신들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어떻든 간에 이것저것 요것저것 잘 다 부셔놨습니다. 이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놀랍습니다. 저는 가족 중에 의사가 있습니다. 공부하면 알 수 있거든요. 과학하는 태도로 접근하게 되면은 사기치는 방송을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과학하는 태도로. 공 박사님, 의료 문제를 계속 공부하셔서 방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부하면 되잖아요. 정직한 마음을 갖고 나라가 처한 위기 상황을 보고 비전문가라도 전문가들이 이름 하신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그동안 공부를 해온 사람이니까 물리가 터득이 되지 않으면 이게 문제구나. 이게 이름들 가장 큰 문제구나. 직접 체험해 보지 않더라도 체험해 보는 것처럼 그분 입장에 설수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경제학을 관통하는 주요 법칙 가운데 하나가 수가가 낮으면은 예, 그쪽으로 사람이 안 가고 엉망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예, 특별히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고 예, 인센티브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야기죠. 이게 이런 사회주의하고 이런 자본주의 차이지 않습니까? 세계의 롤모델인 대한민국 의료가 이렇게 빠르게 붕괴되다니 정말 통탕스럽습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따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나라 의사들만큼 사명감과 희생을 하려는 의료진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에도 부족할 판에 악마화 하다니요. 정말 너무 끔찍한 정부와 낮은 민도에 대한민국이 싫어집니다. 원래 똑똑한 사람들이 배치가 됐고 전체 사회 중에서 그 다음에 사명감, 희생, 헌신 또 한국 사람들의 눈썰미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빨리 배우고 똑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의대 병원 적자의 또 하나의 부수적인 문제는 의과대학 교수의 연구비나 이런 게 축소돼 가지고 연구 활동이 저해될 거란 겁니다. 의과대학에 진행되는 연구들도 앞으로 예산 문제로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의대 교수들도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과대학에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예산 문제로 많이 줄어들겠습니다. 그럼 우수한 교수진이 이탈할 것입니다. 의료과학 연구도 후퇴할 것입니다. 연구원들도 구조조정할 것입니다. 몇 달 이후에 붕괴되면 모든 국민들이 도대체 우리가 뭘 한 거야 하고 후회들 하겠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빨리 서둘러서 봉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개원으로 나가지 않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학술활동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많이 여러분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작용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공 박사님을 그동안 보아봤는데 참 특이하신 분입니다. 어떤 문제나 사건 인물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이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하시는 정말 드문 분입니다. 적당한 립서비스로 듣기 좋은 말을 하기는 쉽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겠죠.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제가 봐도 그렇네요. 예, 의사분들이 아무 이해관계 없지만 그 의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그게 또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예, 나라에 중요한 일인데 그분들이 박해를 받고 있고 그분들이 타격을 받을 거니까 그게 내 일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분들이 박해를 받지 않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한 것이죠. 이 공감 능력이지 않습니까? 한 20년 정도 작가 생활을 해오고 강연자 생활하면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은 것이 지금 보면 특별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보시죠. 여기 이제 정의철 진주제일병원장님 하신 인터뷰를 보고 몇 분이 글을 남기신 것은 그냥 공유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을 들여서 제대로 된 공공의료기관을 지어줄 생각은 없고 공공의료기관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세금 먹는 하마가 됩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안 갑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그 많은 욕을 여러 먹으면서 진주의료원을 폐쇄를 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진주의료원을 방문해봤지만 방문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여러분들 돌아가는지 훤히 여러분들 보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제도가 참 좋은 겁니다. 예. 수가만 좀 정상화시킬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아주 훌륭한 제도인 거죠. 불합리한 정책에 항의하는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윤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데 무엇 하나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제 전 세계가 부러워했던 값싸고 질 좋은 한국의료는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도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군의관 공중보건의 체계도 무너지고 걷잡을 수 없는 도미노가 시작될 것입니다.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의사들의 노력으로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의료를 망가뜨린 대가는 국민들이 오롯이 뒤집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 하는 모습을 보니까 걸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이 문제 수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수습하지 않으시면은 대통령이 어려움을 어마어마하게 당할 겁니다. 제가 일찍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기에 진화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또 탄핵과 같은데 빈미에 사용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특별히 이렇게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뭐 체면이나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 금시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예, 지금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을 대통령 자신도 아실 것이고 대다수 국민들도 다 아는 거죠. 이거는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지 밑에 사람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법은 정의철 진주제일병원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필수의료 수가를 올리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올려줄 리가 없고 방법이 없는 건데 다 망해봐야 정신들을 차릴 거고 지금 의료사태의 기결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비관적인 그런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나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 분께서 경고를 하는 겠죠. 수가 정상화를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국민들도 부담을 좀 더 하셔야 되고 그 대신에 건강보험이 누수가 되고 낭비가 되는 부분은 동시에 여러분들 고쳐나가야겠죠. 조선일보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그렇게 앞장서서 정부의 의대 정원에 홍보하고 의사들 악마하는 데 열심히 드니 왜 며칠 동안의 논조가 갑자기 반대로 바뀌었습니까? 제가 조선일보 30년도 넘게 구독하고 있고 아침부터 조선일보 읽는 것부터 하루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의구심을 해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선일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문인데 이번에 의료 사태를 보게 되면은 참 실망스러운 거죠. 정부의 힘을 실어준 1등 공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압니다.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기자들 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의대 정원 2,000명, 1,500명으로 무대뿌로 밀어붙일 때 한국 의료의 이런 내부 문제에 대해 진단하고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제대로 하셨는지요? 전혀 안 했죠. 그냥 뭐 패듯이 폈죠. 조선일보의 의료개혁에 대한 논조가 완전 상이하게 바뀐 이유가 매우 궁금합니다. 용산과 발을 맞춰서 의사들을 악마시키고 마녀사냥식으로 여론재판을 조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정부 편을 들려니 왜 뜬금없이 객관적 잣대를 들여다보는 듯이 과잉 제스처럼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신문 조선일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기사를 이제 와서 보도한 이유가 뭡니까?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리기를 현장에 찾자 뭐 이런 의도입니까? 의대 정원에 찬성해서 의사를 악마하고 의협은 무도한 집단을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필수의료 지역의료 설립기를 수가조정과 지역의료 담당위를 만드는 건가요? 의사 수가 부족해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해도 의대 정원에서 낙수효과 기대해야 된다고 의대 정원을 찬성해놓고 의대 정원 완성되니 이제 와서 딴소리 합니까? 최고언론답지 않은 행보에 깊은 실망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큰 책임이 있는 거죠. 거의 조폭같이 여러분들 때렸던 거죠. 깃발 들고 여러분들 앞장섰던 거죠. 결국 의료체계를 윤 대통령께서 망치는 거군요. 의료계획의 핵심은 필수과 적정수과와 의료사고시 책임부담을 들어주는 것이 핵심인데 그거야 정치적으로 진료비 인상부담과 입법에 의해 설득에 자신 없고 또 성정상 대화와 타협은 사전에 없는 데다 국회의원들이 굽신거리고 싫은 사람이라 그냥 만만한 의사들 억박질려서 정원하면 그 의사들 현장에 투입되려면 14년이 지나야 될 때고 14년 후에 효과가 있는 점 누가 따지러 올 사람도 없을 때고 그러면 백성들은 을사 늘려 모든 게 해결됐다 박수칠 때고 그러면 총선은 무조건 이겨서 최상병 사건이고 디올백 사건이고 다 해결될 테니까 그동안 의료 현장이 혼란에 의해 죽는 국민들이야 주치와 의사들이 항시 대기하는 자신과 부인에게는 딴 나라 이야기고 우리야 이걸로 총선이기 앞으로 왕처럼 신나게 살아보자. 국민 그렇게 만만하게 보니 탄핵의 특검에 힘들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 뭐 좀 과한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을 하신 거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일반 시사 주제 6주제 그리고 이제 의료 주제 4주제 그런 문제로 꾸며봤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내일도 어김없이 4시 50분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